기분은 우리의 하루를 움직인다. 인생을 겪다 보면 잔뜩 흐린 날도 있는 법이다. 그럴 땐 해야 하는 일을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하나만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작은 용기를 가지길. 용기는 크게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다. 아주 소소한 걸음에도 용기가 실린다. 하나씩 하면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맑게 갠 하늘처럼 맑아진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 지은이 김다슬, 발행 클라우디아입니다. 하루를 결정하는 건 그날의 기분이다. 기분에 따라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날엔 어떤 일을 해도 과정도 결과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은 날엔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를 하더라도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하루의 모든 것들이 밝고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는 기분. 하지만 기분을 관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루 안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애써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내 마음과 감정을 조금 더 참아내거나 자신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상황에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도 합니다. 저자는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는 기분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길 원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대로 들여다보고 싶을 때 이 책을 펼쳐보길 권합니다. 책을 다 읽었을 때면 한결 더 세상을 맑고 또렷한 기분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계속된다면 잘 배운 사람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첫 번째, 30분 일찍 움직인다. 똑똑한 사람은 일찍 움직이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사실을 안다.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출 때 받는 압박감, 시간에 쫓기느라 생긴 조급함, 시간을 어겼을 때 받는 죄책감. 일찍 움직이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30분 먼저 일어나고 출근, 등교도 30분 먼저 하고 약속 장소로 30분 먼저 출발한다. 고작 30분 차이로 매일 쫓기는 사람과 여유로운 사람으로 나뉜다. 두 번째, 책과 글을 읽는다. 책과 글은 생각과 관점을 환기시켜준다. 알던 내용도 잊고 사는 게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그 망각을 잘 알기에 항상 독서를 가까이 한다. 게다가 독서는 스트레스도 감소시킨다. 하루에 6분의 독서만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68% 감소했다는 영국의 한 대학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세 번째, 멘토를 찾는다. 살면서 다양한 일을 겪고 걱정과 불안이 생긴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힘들기에 등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그가 멘토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멘토에게 가이드를 받는 것만으로 방향을 알고 길이 보이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한결 수월해진다. 잘 배운 사람은 스트레스를 자신의 한정된 정신력만으로 극복하지 않는다. 늘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어 활용할 줄 안다. 멘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황을 마치 도구처럼 똑똑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앞서간 사람이 환경부터 바꾸는 이유. 첫째,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모여서 술 마시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고 누가 더 불행한지 경쟁이나 하는 사람은 주위에도 그런 친구밖에 없다.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과 어울릴 리는 없기 때문이다. 매일 똑같은 수준의 사람끼리 뭉쳐서 또 험담, 뒷말이나 하고 남탓하기 바쁘다. 어릴 때부터 가까웠든 동창이든 무엇든 아무런 발전도 생산도 없는 집단이라면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둘째, 공간에도 영향을 받기에. 좋은 공간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영향을 끼친다. 오션뷰, 한강뷰의 고급 호텔에서 시작하는 하루는 기분이 다르다. 기분이 좋으면 일상생활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평소에도 예를 갖추지만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깍듯한 직원의 90도 인사와 서비스에 자기도 모르게 더욱 매너를 신경 쓰게 된다. 고급스러운 잠옷을 입으면 왠지 행동도 우아하게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처럼. 사람은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앞서간 사람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회 각 분야의 명사의 강연을 찾아듣고 책을 읽으며 자신의 환경을 바꾼다. 그들처럼 성공한 사람의 태도와 마인드를 배운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처한 주위 환경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멘탈이 흔들릴 때 명심할 세 가지.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뭐라든 신경 쓸 거 없다. 본인 삶이 초라한 인간일수록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법이다. 진정으로 잘난 사람은 자기 개발하고 주위 사람을 챙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므로 타인한테 별 관심이 없다. 못난 사람은 열등감이 가득해서 자기 삶을 다른 사람의 험담으로 채우는 우매한 짓을 한다. 실제로 본인의 가장 귀한 재산인 시간을 타인을 위해서 쓰고 있으니. 두 번째, 시샘은 잘 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못하고 있는 사람에겐 시샘을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가 없다. 싸구려는 아무런 논란도 짝퉁도 생기지 않지만 명품은 생기듯. 세 번째, 멘탈이 강한 사람은 없다. 단단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더 자주 멘탈을 잡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멘탈은 누구나 흔들리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속으로 한 번 더 붙잡는 사람이 강해 보이는 거다. 멘탈이 자꾸 흔들린다고 무너지지 말길. 자주 흔들리면 더 자주 잡으면 되는 일이다. 마음은 몇 번이고 다 잡을 수 있다. 마음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인맥에 목맬 필요 없다. 인맥을 늘리느라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인맥은 늘리는 게 아니라 생기는 것이라 그렇다. 인맥을 늘리려면 반드시 시간, 돈, 신경을 써야 한다. 상대와 지속해서 술자리 또는 취미생활에 어울려야 한다. 특히 있으나 마나한 인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맥은 지금의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상대에게 맞춰야 한다. 자연스레 자기 개발에 투자할 시간과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나한테 써야 할 소중한 자원을 남한테 쓰는 셈이다. 인맥에 투자할 시간과 돈으로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인맥 대신 실력을 늘려야 한다. 실력이 있고 성실한 사람은 인맥이 알아서 생기기 때문이다. 성실한데 실력까지 있으면 그 가치를 누가 모를까? 제대로 된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려고 한다. 그때 가서 생기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 된다.
그때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맞출 필요도 없고 일방적으로 뺏길 일도 없다. 이런 관계가 제대로 된 인맥이다. 그러니 인맥에 목맬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곧 건실한 인맥을 만드는 비결이다. 좋아하는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한다. 가까우면 무례하기 쉽다. 편하면 편할수록 말을 쉽게 뱉게 된다. 쉬운 말은 배려가 부족한 법이다. 쉽게 무례하고 쉽게 상처 준다. 게다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일이 많아진다. 상대가 알아서 알아줄 것이라며 개의치 않는 식이다. 사람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도리어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한다. 의존이 심해지는 경향도 생긴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에게 의존한다. 자신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하루가 달라진다. 의존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휘둘리기 쉽다는 말과 같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적당히 거리를 두지 않으면 온전한 나로 있을 수 없게 된다. 미워할 일도 많아지게 된다. 무례한 일이 많을수록 의존이 심해질수록 결국은 상대를 미워하게 된다. 상처 주니 밉고 상대가 내 마음과 같지 않으니 밉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이러한 미움이다. 자주 미워할수록 나도 상대도 함께 불행해진다. 모든 관계는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더 아름답다. 아무리 가까워지고 싶어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도 지킨다.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관계다. 모두에게 친절할 필요 없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 없다.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 없고 모두에게 잘할 필요도 없다. 애초에 한 개인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건 신도 못한 일이다. 신조차 누구는 원망하고 혐오하기까지 하는데 고작 인간이 신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애써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주위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믿어줄 사람이라면 설명 없이 이미 믿고 있다. 아닌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핑계로 듣는다. 구체적인 사정과 이유를 설명해도 그 와중에 싫은 것을 찾아내서 더욱 믿지 않을 구실로 삼는다. 뒷말이 나올까 걱정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경 쓰며 잘해줘도 질투하고 심사가 뒤틀리고 심보가 고약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있기 마련이라서 어떻게든 뒷말은 생긴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완벽한 이유는 없다. 개인의 주관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유 없이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히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안타까울 것도 상처 입을 것도 없다. 주관 덩어리인 사람끼리 만드는 게 인간관계인데 어찌 매번 완벽하고 합리적일 수 있겠나. 도리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기계사회와 같을 테니 말이다. 불합리하고 멋대로 생긴 게 인간관계의 본모습인데 나만 어리석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은 노력해온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삶을 대하는 알맞은 온도. 내가 나를 결정한다. 언제나 내가 나를 결정한다.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나의 선택에 불과하다. 가끔 타인의 부정적인 얘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번질 때가 있다.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괜히 기가 죽고 기분이 처지고 내가 나를 부정하거나 스스로 괴롭히는 경우 말이다. 타인의 의사를 마치 나의 의사로 착각한다. 가족이든 지인이든 직장 동료든 타인의 시각을 나의 시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어디까지나 그건 타인의 시각이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나의 의사와 타인의 의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타인의 시각이므로 틀렸다고, 아니라고, 별로라고, 이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범죄, 도덕과 양심을 망가뜨리는 일,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서야 타인의 말은 그저 의견에 불과하다. 의견은 참고하는 것이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내 의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다. 타인의 말은 저런 생각도 있구나 정도로 넘기면 그만이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시작해도 좋다. 당신이 하는 것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언제나 옳다. 어른이 되는 기준. 사람은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지 않는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그리 살라고 강요하는 꼰대. 평소 도덕과 윤리에 어긋난 일상을 살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 자식에 대한 책임은 뒷전이면서 자식에게 도리만 강조하는 자격 미달인 부모. 살다 보면 겉만 늙고 속은 성숙하지 않은 어른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사람은 언제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걸까? 주위에 존경받는 어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삶의 태도를 관철한다는 점이다.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하고 정한 대로 행동할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다. 삶의 태도는 단지 말, 다짐, 생각, 의지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나아가서 실천하는 행동만이 삶의 태도가 된다. 멋진 어른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늘 떳떳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다짐해도 정작 사는 행동이 비굴하다면 비굴한 어른일 뿐이다. 본인이 어릴 때 커서 저런 어른은 절대 되지 말아야지 라며 속으로 혀를 찼던 어른의 모습과 똑같은 어른이 되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런 어른이 되기 싫다면 스스로 정한 바가 무엇인지, 정한 대로 얼마나 살고 있는지, 말뿐이 아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감사와 칭찬하기. 감사와 칭찬 좀 하고 살자.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말이다. 자책은 수없이 하면서 자기 칭찬은 왜 그리 인색할까? 남에겐 자주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자신한텐 어째서 감사할 줄 모를까? 자만에 빠질까봐 필요 이상으로 경계한다. 스스로 감사하는 것과 칭찬하는 것은 자만이 아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을 빼야 한다고 자책하는 사람은 많지만 밥을 맛있게 잘 먹었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면서 밥 잘 먹는 아이에겐 누구나 아이고 잘 먹네, 이쁘다 라면서 칭찬한다.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고 자기 비하는 많이 하면서 밥을 먹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인간은 산이나 사막에서 길을 잃고 극도로 굶주린 상황에 처해봐야 먹는 것의 감사함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감사하고 칭찬할 일은 무척 많다. 보는 것, 숨쉬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소중한 사람이 있는 것. 사소하게 감사하고 사소하게 칭찬하자. 그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더 큰 행복을 불러온다.
편하게 마음 먹으면 삶이 유연해진다. 마음을 편하게 먹자. 결국은 잘 된다.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 끝내 잘 될 것인데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애초에 성공이란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수많은 NG 끝에 겨우 얻는 한 컷이다. 잘 된 사람도 똑같이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성공을 거뒀다.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다시 실패하는 건 훌륭한 경험이자 성공의 과정일 뿐이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두려워서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편히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 긴장이 풀어지고 딱딱하게 굳은 삶을 유연하게 펴준다. 긴장이 풀어져야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고 시야가 트여서 놓치는 것이 줄고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입으로 되뇌이길. 나는 잘 된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마음속 깊이 새길 온기. 시작이 손해를 막는다. 우선 시작하자. 일단 하고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한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협업을 하버드대와 할지 예일대와 할지 고민했다. 연구실과 장비를 비롯한 여러 조건을 면밀히 비교하고 결정하느라 3개월이 걸렸다. 그는 본인 인생에서 해당 3개월이 가장 어리석은 시간이었다고 후회했다. 그 시간에 어느 곳에서든 연구를 시작했으면 훨씬 더 빠르게 큰 성과를 이뤘을 텐데 그야말로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어느 쪽 길이 더 유리할지 따질 시간에 일단 시작해야 한다.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경험이 생길 테니 성공과 실패를 고민할 시간에 우선 해보는 것이다. 경험은 재도전 시 성공에 소모되는 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자산이 된다. 실패를 걱정하는 것, 조건을 따지며 고민하는 것, 모두 시간 낭비가 된다. 당장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인 셈이다. 물론 실패하면 시간을 잃는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며 허송 세월에도 시간을 잃는다. 똑같이 시간을 잃는다면 도전해서 성공의 가능성과 경험을 얻는 편이 현명하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도 잃고 경험도 얻지 못한다. 이중으로 손해보는 구조를 자처하는 것이다. 성실함과 발전을 혼동한다. 발전과 성실을 혼동하면 안 된다. 성실하기만 하면 발전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성실함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발전하지 않는다. 발전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 자신이면 된다. 성실한데도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는 다시 도전할 때 과거와 똑같은 상태로 도전해서 그렇다. 실패했으면 고칠 점을 찾아야 한다. 단지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문제점을 고쳐야만 한다. 그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을 방법과 다시 비슷한 상황일 때의 대처를 몸에 익숙해질 정도로 익혀야 한다. 그래야 달라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일에 실패했을 때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그 문제를 고치지도 않고 다른 일을 시도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다른 분야라고 달라지는 건 없다. 내 문제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객 응대 방법을 고치든, 사업 비법을 배우든, 면접 노하우를 익히든, 하다못해 인상을 가꾸든, 무언가 하나라도 변한 것이 있어야 한다. 항상 과거의 자신보다 비교 우위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발전이다. 계속 발전하는 법.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공을 보지 않고 성공을 만든 노력을 봐야 한다. 웃긴 건 성공은 따라하고 싶으면서 성공한 사람이 실천한 노력은 따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자의 삶, 집, 차, 돈엔 관심이 무척 많은데 정작 부자가 되려고 힘들게 고생한 노력엔 관심이 없다. 자수성가한 사람도 처음에는 평범했다. 그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배우고 따라해야 한다. 그게 핵심이다. 노력도 안 하면서 결과만 바라는 건 양심이 없는 짓이다. 욕망에 솔직해야 한다. 욕망에 빠져 법과 도덕을 어기란 말이 아니다. 지킬 건 지키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에 솔직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성공에 대한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 빠르게 성공한다. 욕망에 솔직할수록 강한 추진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똑똑한 경험에 투자해야 한다. 경험은 훗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도움이 된다. 다만 똑똑하게 경험해야 한다. 멍청한 경험은 후회만 하는 것을 말한다. 경험했음에도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경험은 무한히 반복해도 소용없다. 무엇 때문에 경험했고,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고, 성공했다면 왜 성공했는지 스스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대처법을 찾아야 발전한다. 여기까지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기분에 영향을 주는 인간관계, 상황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극복해내는 마음가짐 등을 저자의 생각에 비추어 쓴 에세이집입니다. 저자 김다슬님은 작가이자 작사가 그리고 카피라이터로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인상 깊은 문구를 남기는 문장가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 속의 문구들 또한 직설적이면서도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총 4파트로 1장,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계속된다면 2장, 마음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3장, 삶을 대하는 알맞은 온도 4장, 마음속 깊이 새길 온기라는 주제로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주는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시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표현과 예시들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나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작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나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책과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계속된다면" 잘 배운 사람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첫 번째, 30분 일찍 움직인다. 똑똑한 사람은 일찍 움직이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사실을 안다.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맞출 때 받는 압박감, 시간에 쫓기느라 생긴 조급함, 시간을 어겼을 때 받는 죄책감. 일찍 움직이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 30분 먼저 일어나고 출근, 등교도 30분 먼저 하고 약속 장소로 30분 먼저 출발한다. 고작 30분 차이로 매일 쫓기는 사람과 여유로운 사람으로 나뉜다. 두 번째, 책과 글을 읽는다. 책과 글은 생각과 관점을 환기시켜준다. 알던 내용도 잊고 사는 게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그 망각을 잘 알기에 항상 독서를 가까이 한다. 게다가 독서는 스트레스도 감소시킨다. 하루에 6분의 독서만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68% 감소했다는 영국의 한 대학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세 번째, 멘토를 찾는다. 살면서 다양한 일을 겪고 걱정과 불안이 생긴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힘들기에 등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그가 멘토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멘토에게 가이드를 받는 것만으로 방향을 알고 길이 보이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한결 수월해진다. 잘 배운 사람은 스트레스를 자신의 한정된 정신력만으로 극복하지 않는다. 늘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어 활용할 줄 안다. 멘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황을 마치 도구처럼 똑똑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앞서간 사람이 환경부터 바꾸는 이유. 첫째,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모여서 술 마시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고 누가 더 불행한지 경쟁이나 하는 사람은 주위에도 그런 친구밖에 없다. 잘나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과 어울릴 리는 없기 때문이다. 매일 똑같은 수준의 사람끼리 뭉쳐서 또 험담, 뒷말이나 하고 남탓하기 바쁘다. 어릴 때부터 가까웠든 동창이든 무엇든 아무런 발전도 생산도 없는 집단이라면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둘째, 공간에도 영향을 받기에. 좋은 공간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영향을 끼친다. 오션뷰, 한강뷰의 고급 호텔에서 시작하는 하루는 기분이 다르다. 기분이 좋으면 일상생활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평소에도 예를 갖추지만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깍듯한 직원의 90도 인사와 서비스에 자기도 모르게 더욱 매너를 신경 쓰게 된다. 고급스러운 잠옷을 입으면 왠지 행동도 우아하게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처럼. 사람은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앞서간 사람은 이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더욱 사회 각 분야의 명사의 강연을 찾아 듣고 책을 읽으며 자신의 환경을 바꾼다. 그들처럼 성공한 사람의 태도와 마인드를 배운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처한 주위 환경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멘탈이 흔들릴 때 명심할 세 가지.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뭐라든 신경 쓸 거 없다. 본인 삶이 초라한 인간일수록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법이다. 진정으로 잘난 사람은 자기 개발하고 주위 사람을 챙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므로 타인한테 별 관심이 없다. 못난 사람은 열등감이 가득해서 자기 삶을 다른 사람의 험담으로 채우는 우매한 짓을 한다. 실제로 본인의 가장 귀한 재산인 시간을 타인을 위해서 쓰고 있으니. 두 번째, 시샘은 잘 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못하고 있는 사람에겐 시샘을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가 없다. 싸구려는 아무런 논란도 짝퉁도 생기지 않지만 명품은 생기듯. 세 번째, 멘탈이 강한 사람은 없다. 단단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더 자주 멘탈을 잡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멘탈은 누구나 흔들리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속으로 한 번 더 붙잡는 사람이 강해 보이는 거다. 멘탈이 자꾸 흔들린다고 무너지지 말게. 자주 흔들리면 더 자주 잡으면 되는 일이다. 마음은 몇 번이고 다 잡을 수 있다. 마음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인맥에 목맬 필요 없다. 인맥을 늘리느라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인맥은 늘리는 게 아니라 생기는 것이라 그렇다. 인맥을 늘리려면 반드시 시간,
돈, 신경을 써야 한다. 상대와 지속해서 술자리 또는 취미 생활에 어울려야 한다. 특히 있으나 마나한 인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맥은 지금의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상대에게 맞춰야 한다. 자연스레 자기 개발에 투자할 시간과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나한테 써야 할 소중한 자원을 남한테 쓰는 셈이다. 인맥에 투자할 시간과 돈으로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인맥 대신 실력을 늘려야 한다. 실력이 있고 성실한 사람은 인맥이 알아서 생기기 때문이다. 성실한데 실력까지 있으면 그 가치를 누가 모를까? 제대로 된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려고 한다. 그때 가서 생기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 된다. 그때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맞출 필요도 없고 일방적으로 뺏길 일도 없다. 이런 관계가 제대로 된 인맥이다. 그러니 인맥에 목매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곧 건실한 인맥을 만드는 비결이다. 좋아하는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한다. 가까우면 무례하기 쉽다. 편하면 편할수록 말을 쉽게 뱉게 된다. 쉬운 말은 배려가 부족한 법이다. 쉽게 무례하고 쉽게 상처 준다. 게다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일이 많아진다. 상대가 알아서 알아줄 것이라며 개의치 않는 식이다. 사람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도리어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한다. 의존이 심해지는 경향도 생긴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에게 의존한다. 자신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하루가 달라진다. 의존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휘둘리기 쉽다는 말과 같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적당히 거리를 두지 않으면 온전한 나로 있을 수 없게 된다. 미워할 일도 많아지게 된다. 무례한 일이 많을수록 의존이 심해질수록 결국은 상대를 미워하게 된다. 상처 주니 밉고 상대가 내 마음과 같지 않으니 밉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이러한 미움이다. 자주 미워할수록 나도 상대도 함께 불행해진다. 모든 관계는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더 아름답다. 아무리 가까워지고 싶어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도 지킨다.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관계다. 모두에게 친절할 필요 없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 없다.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 없고 모두에게 잘할 필요도 없다. 애초에 한 개인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건 신도 못한 일이다. 신조차 누구는 원망하고 혐오하기까지 하는데 고작 인간이 신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애써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주위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믿어줄 사람이라면 설명 없이 이미 믿고 있다. 아닌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핑계로 듣는다. 구체적인 사정과 이유를 설명해도 그 와중에 싫은 것을 찾아내서 더욱 믿지 않을 구실로 삼는다. 뒷말이 나올까 걱정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경 쓰며 잘해줘도 질투하고 심사가 뒤틀리고 심보가 고약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있기 마련이라서 어떻게든 뒷말은 생긴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완벽한 이유는 없다. 개인의 주관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유 없이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히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안타까울 것도 상처 입을 것도 없다.
주관 덩어리인 사람끼리 만드는 게 인간관계인데 어찌 매번 완벽하고 합리적일 수 있겠나. 도리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기계사회와 같을 테니 말이다. 불합리하고 멋대로 생긴 게 인간관계의 본모습인데 나만 어리석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은 노력해온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삶을 대하는 알맞은 온도. 내가 나를 결정한다. 언제나 내가 나를 결정한다.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나의 선택에 불과하다. 가끔 타인의 부정적인 얘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번질 때가 있다.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괜히 기가 죽고 기분이 처지고 내가 나를 부정하거나 스스로 괴롭히는 경우 말이다. 타인의 의사를 마치 나의 의사로 착각한다. 가족이든 지인이든 직장 동료든 타인의 시각을 나의 시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어디까지나 그건 타인의 시각이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나의 의사와 타인의 의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타인의 시각이므로 틀렸다고, 아니라고, 별로라고, 이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범죄, 도덕과 양심을 망가뜨리는 일,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서야 타인의 말은 그저 의견에 불과하다. 의견은 참고하는 것이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내 의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다. 타인의 말은 저런 생각도 있구나 정도로 넘기면 그만이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시작해도 좋다. 당신이 하는 것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언제나 옳다. 어른이 되는 기준. 사람은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지 않는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그리 살라고 강요하는 꼰대. 평소 도덕과 윤리에 어긋난 일상을 살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 자식에 대한 책임은 뒷전이면서 자식에게 도리만 강조하는 자격 미달인 부모. 살다 보면 겉만 늙고 속은 성숙하지 않은 어른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사람은 언제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걸까? 주위에 존경받는 어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삶의 태도를 관철한다는 점이다.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하고 정한 대로 행동할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다. 삶의 태도는 단지 말, 다짐, 생각, 의지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나아가서 실천하는 행동만이 삶의 태도가 된다. 멋진 어른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늘 떳떳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다짐해도 정작 사는 행동이 비굴하다면 비굴한 어른일 뿐이다. 본인이 어릴 때 커서 저런 어른은 절대 되지 말아야지 라며 속으로 혀를 찼던 어른의 모습과 똑같은 어른이 되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런 어른이 되기 싫다면 스스로 정한 바가 무엇인지, 정한 대로 얼마나 살고 있는지, 말뿐이 아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감사와 칭찬하기. 감사와 칭찬 좀 하고 살자.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말이다. 자책은 수없이 하면서 자기 칭찬은 왜 그리 인색할까? 남에겐 자주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자신한텐 어째서 감사할 줄 모를까? 자만에 빠질까 봐 필요 이상으로 경계한다. 스스로 감사하는 것과 칭찬하는 것은 자만이 아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을 빼야 한다고 자책하는 사람은 많지만 밥을 맛있게 잘 먹었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면서 밥 잘 먹는 아이에겐 누구나 아이고 잘 먹네, 이쁘다 라면서 칭찬한다.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고 자기 비하는 많이 하면서 밥을 먹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인간은 산이나 사막에서 길을 잃고 극도로 굶주린 상황에 처해봐야 먹는 것의 감사함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감사하고 칭찬할 일은 무척 많다. 보는 것, 숨쉬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소중한 사람이 있는 것. 사소하게 감사하고 사소하게 칭찬하자. 그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더 큰 행복을 불러온다. 편하게 마음먹으면 삶이 유연해진다. 마음을 편하게 먹자. 결국은 잘 된다.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 끝내 잘 될 것인데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애초에 성공이란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수많은 NG 끝에 겨우 얻는 한 컷이다. 잘 된 사람도 똑같이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성공을 거뒀다.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다시 실패하는 건 훌륭한 경험이자 성공의 과정일 뿐이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두려워서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편히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 긴장이 풀어지고 딱딱하게 굳은 삶을 유연하게 펴준다. 긴장이 풀어져야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고 시야가 트여서 놓치는 것이 줄고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입으로 되뇌이길. 나는 잘 된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마음속 깊이 새길 온기. 시작이 손해를 막는다. 우선 시작하자. 일단 하고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한 과학자가 자신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협업을 하버드대와 할지 예일대와 할지 고민했다. 연구실과 장비를 비롯한 여러 조건을 면밀히 비교하고 결정하느라 3개월이 걸렸다. 그는 본인 인생에서 해당 3개월이 가장 어리석은 시간이었다고 후회했다. 그 시간에 어느 곳에서든 연구를 시작했으면 훨씬 더 빠르게 큰 성과를 이뤘을 텐데 그야말로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어느 쪽 길이 더 유리할지 따질 시간에 일단 시작해야 한다.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경험이 생길 테니 성공과 실패를 고민할 시간에 우선 해보는 것이다. 경험은 재도전 시 성공에 소모되는 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자산이 된다. 실패를 걱정하는 것, 조건을 따지며 고민하는 것, 모두 시간 낭비가 된다. 당장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인 셈이다. 물론 실패하면 시간을 잃는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걱정만 하며 허송 세월에도 시간을 잃는다. 똑같이 시간을 잃는다면 도전해서 성공의 가능성과 경험을 얻는 편이 현명하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도 잃고 경험도 얻지 못한다. 이중으로 손해보는 구조를 자처하는 것이다. 성실함과 발전을 혼동한다. 발전과 성실을 혼동하면 안 된다. 성실하기만 하면 발전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성실함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발전하지 않는다. 발전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 자신이면 된다. 성실한데도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는 다시 도전할 때 과거와 똑같은 상태로 도전해서 그렇다. 실패했으면 고칠 점을 찾아야 한다.
단지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 문제점을 고쳐야만 한다. 그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을 방법과 다시 비슷한 상황일 때의 대처를 몸에 익숙해질 정도로 익혀야 한다. 그래야 달라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일에 실패했을 때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그 문제를 고치지도 않고 다른 일을 시도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다른 분야라고 달라지는 건 없다. 내 문제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객 응대 방법을 고치든, 사업 비법을 배우든, 면접 노하우를 익히든, 하다못해 인상을 가꾸든, 무언가 하나라도 변한 것이 있어야 한다. 항상 과거의 자신보다 비교 우위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발전이다. 계속 발전하는 법.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공을 보지 않고 성공을 만든 노력을 봐야 한다. 웃긴 건 성공은 따라하고 싶으면서 성공한 사람이 실천한 노력은 따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자의 삶, 집, 차, 돈엔 관심이 무척 많은데 정작 부자가 되려고 힘들게 고생한 노력엔 관심이 없다. 자수성가한 사람도 처음에는 평범했다. 그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배우고 따라해야 한다. 그게 핵심이다. 노력도 안 하면서 결과만 바라는 건 양심이 없는 짓이다. 욕망에 솔직해야 한다. 욕망에 빠져 법과 도덕을 어기란 말이 아니다. 지킬 건 지키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에 솔직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성공에 대한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 빠르게 성공한다. 욕망에 솔직할수록 강한 추진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똑똑한 경험에 투자해야 한다. 경험은 훗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도움이 된다. 다만 똑똑하게 경험해야 한다. 멍청한 경험은 후회만 하는 것을 말한다. 경험했음에도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경험은 무한히 반복해도 소용없다. 무엇 때문에 경험했고,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고, 성공했다면 왜 성공했는지 스스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대처법을 찾아야 발전한다. 여기까지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기분에 영향을 주는 인간관계, 상황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극복해내는 마음가짐 등을 저자의 생각에 비추어 쓴 에세이집입니다. 저자 김다슬님은 작가이자 작사가 그리고 카피라이터로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인상 깊은 문구를 남기는 문장가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 속의 문구들 또한 직설적이면서도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총 네 파트로 1장,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계속된다면 2장, 마음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3장, 삶을 대하는 알맞은 온도 4장, 마음속 깊이 새길 온기라는 주제로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주는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시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표현과 예시들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나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작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나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책과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